믿음이 남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강한 것이었지만 세상 모두의 이해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믿음들 앞에 변명하기보다는 입에 돌을 물고 참는 법을 택한 남자. 그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수북하게 쌓인 돌멩이들의 숫자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남자는 그 스스로 자신의 호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의 심우원이라 지었습니다. 반백년 넘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심우원. 그는 바로 서울 성락교회를 이끌어온 김기동 원로 목사입니다. 김 목사는 이적을 일으키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신유집회입니다. 믿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기적. 김 목사가 증명해 보였다는 그 이적은 무엇일까? 울부짖던 여성이 김 목사가 머리를 치자 힘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지금 말을 하는 이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김 목사의 손길에 쓰러지는 이유는 귀신이 나가서라고 설명됩니다. 김기동 목사의 신유 집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신유 집회가 부흥기를 누리던 그 시기 언론은 그를 귀신 쫓는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는 것은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의학은 전부가 물리적으로 취급한다. 전부가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바이러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냐? 언제 죽었냐? 김 목사가 부르면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귀신. 자신이 저지른 악행도 술술 털어놓습니다. 신유 집회 등을 통해 김기동 목사를 접한 뒤 병이 나았다는 주장은 실제 다수 존재합니다. 83년 제 아내가 비형관을 심했어요. 김기동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죽만 먹는 상태였는데 정신 사주겠다고 가서 보리 섞인 밥을 먹는데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형관님이 해결됐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심한 천식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을 만나고 이 병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식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어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남자, 스스로 일어서 보려 하지만은 이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남자의 머리를 감싸자 거짓말처럼 남자가 일어섭니다. 5년 만에 자기 힘으로 천사 났답니다. 지난 5년 동안 걷지 못하던 남자도 김 목사 앞에서는 다시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남자에겐 기적을 선물해준 은인이지만 김기동 목사는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귀신에 대한 접근법 등으로 인해 그는 지난 1987년부터 국내 교단들에서 연이어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 어떤 김기동 목사의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주장들이 실제로 그 신도들에게 나타나고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은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과는 무관하게 많은 교세가 점점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이적은 아니었지만 기적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검증보다는 믿는 게 우선이었을 겁니다. 9년간 그의 천막 집회를 다녀간 사람 중 30만 명이 병을 고쳤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1969년 신길동에 세워진 김 목사의 서울 성막교회는 한때 교인 수 2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신길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0개 넘는 예배당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그 감정으로 따지면 뭐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울 성막교회. 외롭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 동안 곁을 지키며 그를 응원한 이는 한 마음으로 뭉친 신도들이었습니다.